다마마 인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아주 인기 있었던 아이들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좀 이따 달려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시그니처를 소개시켜드렸었는데 15cm 분을 넘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들이 이렇게 뽕뽕뽕뽕 나오고 있어요. 아가 3개 이상짜리만 보내드리죠? 그렇죠. 네, 시그니처 포트당 15,000원입니다. 네, 받으신 고객님들이 모두 다 만족하고 너무 예쁘다고 네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소개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몬다니아 교배종. 몬다니아 교배종도 이렇게 12cm 아주 큰 창이에요. 여러분들 창 여름에 잘 크는 거 아시죠? 요 아이 10,000원짜리인데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요거 나가면 이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10,000원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네. 좀 정신 차리자. 펜지철화 아주 따글따글 굳었어요. 7cm 분 거의 다 찬 펜지철화 5,000원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엘사 아시죠? 엘사 빨개지는 엘사. 지금 얘가 크느라고 좀 덜 안 빨개요. 덜 빨간 것도 아니고 안 빨간데 중요한 거는 자구가 너무 뽕뽕뽕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다 자구가 달려 있어요. 자구가 자연군생 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군생이고요. 그 엘사는 얘는 똥꼬를 들어봐야 되겠다. 아, 이렇게 많지 않은 애는 안 보내드려요. 자구가 최하 2개 이상 달린 아이들만 선별해서 보내드리고요. 얘는 포트당 5,000원입니다. 그리고 엘사는 자구를 잘 달아요. 그래서 가을에 또 빨갛게 단풍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굉장한 선풍을 일으켰던 이 컬러라이너. 이 컬러라이너 제가 한번 그 우리 고객님이 요 화분에 심어 가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심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요렇게 예, 요렇게 이제 그 롱분이 있으면 이 목대가 굉장히 굵어요. 굵고 요게 다 이제 금으로 변한다는 거죠. 뭐 금이 꼭 우리가 무슨 뭐 네, 컬러라이너는 뭐 얼마죠? 10,000원인데요. 네. 뭐 금이 꼭 중요한 것보다 색감이 예쁘게 변한다는 거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다 금줄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릴게요. 제가 6월 첫 번째 그 다육 판매 영상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난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일반적인 옛날에 제가 뭐 다육이 처음 시작했을 때 핫했던 애들인데 지금 국민이로 나왔어. 우리가 뭐 국민이 그러면 가격이 조금 착하다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또 여름에 뭐 죽으면 어떡하지? 대품 사기 두려우신 초보자분들. 그런데 넓은 큰 화분에다가 대품처럼 키우고 싶어. 그러신 분들한테 딱인 거. 뭐죠? 합식. 합식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그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아이는요. 루비 틴트예요. 루비 틴트인데 요렇게 다섯 개 한 묶음으로 해서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창고 사물하고 제가 요런 식으로 한번 식재를 해본 거고요. 이거 우리 아들 아이디어예요. 이거 보시기 좋게 보시면 요렇게 밑에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다가 나중에 얘가 많이 커지면 하나씩 분리해서 심으실 수가 있는데 요렇게 하나 심으신 것보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다섯 개를 합식을 해놓은 거거든요. 훨씬 풍성하고 예쁘죠. 어떤가요? 예뻐요. 네. 루비 틴트에 이어서 조한 다니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이가 조한 다니엘인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옛날에 사람 이름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니엘. 요렇게 한 포트를 다섯 개를 합식을 하니까 요런 모양이 나와요. 풍성하게. 요것도 다섯 개 10,000원에 저희가 판매할 거예요. 그렇죠. 다섯 개 한 묶음씩 판매할 거예요. 하나씩은 죄송한데 네. 제가 못 보내드려요. 너무 일이 많아요. 네, 요렇게 합식해서 심으시면 예쁘시니까요. 네, 합식한 걸 보여드리세요. 네, 5포트 10,000원입니다. 네, 요렇게 합식한 걸 보여드리고요. 요런 느낌으로 그렇죠.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오리온. 오리온도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전에는 제가 옛날에 이거를 오리온을 살 때는 자연군생도 쉽지 않았거니와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요거 다섯 개를 합식을 해놓으니까 아주 풍성하고 아주 예쁜 그런 오리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구가 하나씩 달려 있고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조한 다니엘, 조한 다니엘, 그 다음에 오리온. 네, 다섯 개. 오리온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벤바디스요. 벤바디스가 따글따글 익으면 되게 이쁘죠. 그런데 그 벤바디스가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는 이런 벤바디스가 다섯 개를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해놓으니까 그냥 군생 벤바디스처럼 요거를 다섯 개를 합식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군생 벤바디스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름에 내가 이거 잘못 관리해서 죽으면 어쩌나? 그럼 얘가 다 죽지 않죠. 하나만 죽겠죠. 네. 네 그리고 또 가장 군생을 낸 쉬운 방법이 또 합식이라고 합식이죠. 하셨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 군생 특집이라고 합식 네. 특집. 합식 네. 특집. 네.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은 옛날에 샴페인은 뭐 보통 이제 제일 쌌던 게 제가 기억에 4,000원짜리를 기억하거든요. 근데 얘는 5개예요. 하나에 2,000원씩 5개. 네, 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샴페인을 합식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범져가지고 화분에 꽉 차게 되나요? 그렇죠. 커지죠. 커지면서 그럼요. 그때는 이제 또 하나씩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우리가 보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5개를 합식을 감히 꿈도 못 꿨던 그 샴페인을 5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합식을 한번 5개 10,000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화분에 꽉 차면은 그거 자체로 이제 작품처럼 보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이렇게 담아마 합식법으로 한번 심어보는 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오늘 네네. 그다음에 소개 마지막에 이제 합식 마지막 초우라는 거예요. 초우인데 이 아이가 자구를 엄청 잘 달아요. 여기 좀 비춰주시겠어요? 나는 조우인데 얘는 초우네. 초우예요. 너는 초우상이잖아. 얘는 초우. 네. 네. 제가 이거 농장에 사장님이 이름을 못 지셨대요. 근데 이거 물건 갖고 올 때 비가 왔어요. 빗방울이 떨어졌고 그 농장이 앞자가 초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졌죠. 초우로. 입장이 제가 이름 졌어요. 이파리가 되게 꽃잎처럼 이렇게 네. 말려있는 느낌이네요. 네,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기가 막히네요. 농장 이름 앞자 따고 비가 와서 제가 초우라고 이름을 졌답니다. 어감 괜찮죠? 그러면 뭐 제 이름도 사실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죄송해요. 그때가 그 지식이 없었어요. 철학과를 네. 가시지 않았나. 아 네 철학과는 갔죠. 네. 아저씨한테 졌죠. 누구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요. 그 왜 이름을 아들 이름을 네. 철학관 사람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오 멍청해 멍청해. 오 저 공부 좀 해갖고 애들 이름을 지어줄걸. 뭐 어찌됐든 나중에 손자 손녀 나면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 맞아요. 아 근데 뭐 그 머리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공부 많이 해야 돼. 한자 공부. 아니면 한글 이름으로. 네. 아 네네네. 각설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투구 아시나요 혹시? 선인장 종류에서 가시가 없어요. 가시가 없고 예, 선인장이에요 그러면? 네네 여기 입장을 보시면 지금은 네네. 조금 약간 정보를 듣는 시간이라 보셔도 좋은데요. 다 무늬가 달라요. 그러네요. 무늬가 다르고요. 이 선인장 슈퍼 투구 얘는 이제 투구 중에서도 슈퍼 투구인데 아, 그 슈퍼 붙으면 또 좋은 거잖아요. 뭐 좋은 거죠 뭐. 근데 네. 얘 아이는요 지금부터 꽃을 피워갖고요 가을까지 꽃을 펴요. 그러면 꽃이 어느 식으로 피냐? 요런 식 아까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늦게 저희가 영상을 찍으면 12시부터 이제 얘가 만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피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펴서 한 3, 4일 가요. 그러면 그다음에 죽으면 아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몽우리 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먼저 폈던 거예요. 얘는 폈던 거예요. 그럼 네네네. 얘가 이제 몽우리 얘가 죽어요. 네네. 또 나와요. 계속. 아, 꽃이 폈다. 나졌다. 예. 얘도 그러면은 선인장 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 그게 기가 막히죠. 네, 슈퍼 투구는 선인장 꽃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번 데려가서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이 대목에서 지금 요거는 졌던 거예요. 폈다 진 거고 네. 여기는 지금 새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이제 얘가 이제 한 3, 4일 폈다 졌다. 저녁에면 오므러지고 낮에부터 이제 피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나서 3, 4일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돼요. 죽어버려요. 네네. 그다음에 새롭게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가 몇 달 동안 폈다 졌다는 거 꽃을 계속 보신다는 거죠. 네, 꽃을 계속 보실 수 있는 슈퍼 투구는 12,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네. 요런 그 이렇게 긴 화분 있으시면 요런 식으로 심으시면 왜냐 무늬가 다 틀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문양이 다 틀려서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정말 너무너무 다 달라. 어쩌면 다 달라 이렇게. 네네네. 그래서 문양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재미가 있는 선인장 중에 슈퍼 투구입니다. 네. 네, 가시가 없는 선인장 슈퍼 투구 12,000원입니다. 아, 문양 정해 주시면 저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무작위로 랜덤이에요. 랜덤. 네. 네, 네. 그다음에 얘는 카카오 택시가 아니라 카카오 팁스. 나 외우느라 그랬어. 카카오 택시. 카카오 팁스. 팁스. 네. 아, 이름을 외우려니까 카카오 택시 아니고 카카오 팁스. 네, 카카오 팁스라고 하는 네, 친구고요. 네. 지금 뭐 이제 그 자구가 잘 나오나 봐요. 근데 현재 그 자구 많이 있는 애들은 없고 네. 그냥 가면 이제 가지고 가시면 자구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구가 나올 예정인 카카오 아유, 립스 아니에요? 팁스.
오, 립스 같은데. 아, 팁스예요. 제가 썼잖아요. 카카오 팁스. 네, 5,000원. 자국어 나오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요. 네,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요.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 갈지 몰라요. 뭐 네, 갈라고 네. 하셔도 저는 항상 응대를 네, 마음에 드는 거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항상 요새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얄밉게 말해요? 옛날에 네. 성당 다닐 때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요새 고객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아, 갔으면 좋겠네요. 네. 얄밉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카카오 팁스 5,000원 네. 말씀드렸고요. 저 레드콘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아, 레드콘 또 우리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다육 중 하나죠. 하나죠. 근데 네. 레드콘 이 색감이 이런 애도 처음 봤지만 가격이 이렇게 싼 애 처음 봤어요. 그래서 레드콘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네. 한번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서 또 자구가 다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레드콘만큼은 자고 있는 아이들로 보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레드콘 자고 있는 아이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레드콘 네. 한번 키워보세요. 그 가을 되면 색감이 더 빨갛게 예뻐지는데 네. 그저 레드콘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색감이 난다는 거 참 예쁜 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그 어떤 분은 이제 뭐 철화 좋아하시는 네네. 분도 또 뭐 난리 나겠네요. 파피스 로즈 뭐 무슨 뭐 딴 거랑 이렇게 혼돈하시는데 얘는 캔디 철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갖고 오게 됐냐면 철화들이 이렇게 판으로 된 아이들이 크는데 건강하고 모양도 예뻐요. 커지면서 철화가 원래 까다롭지만 이렇게 판으로 다 나와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강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한번 이 물건이 있길래 갖고 와서 혹시 이런 물건을 이제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구매하시라고 또 이게 소개시켜드려요. 난도 취향을 다 타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다육이도 이렇게 취향을 다 그렇죠. 타더라고요. 근데 또 약간 이렇게 고급진 네. 철화 종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그래서요. 와서 네네.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캔디 철화 4만 원입니다. 네네. 다 판으로 통판으로 그냥 판이라고 안 하고 통판이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차도 통짜로 만들면 튼튼하니까. 아 그래요? 아, 네. 그다음에 네. 제가 그 로즈퀸도 판매를 했었고 로즈퀸 무지금도 판매를 했어요. 근데 얘는 그냥 로즈퀸 백금이에요. 로즈퀸 백금이요? 네네. 그 색감이 다 백금 들어가는 색이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자연군색인데 이렇게 얼굴 수가 많은 게 이 가격인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죠? 자신 있게 15,000원인데요. 얼굴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로즈퀸 자연군색 진짜 많은 자연군색인 친구들이 15,000원이니까요. 네. 이번 기회 한번 놓치지 않는 것도 이렇게 괜찮을 좋으실 것 같아요. 같아요. 로즈퀸 백금이에요. 네, 이거는 무지금 아니고요. 백금 15,000원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집시가 조금 이제 집시금이 가격이 되게 고가예요. 근데 이거는 집시금 무지. 집시금에서 이제 금 발현이 좀 안 된 애들 무지로 되는 애들 네 포트당 5,000원인데 이렇게 보시면 네. 금 저기 나와 있죠 약간씩 네네네 나와 보이 이제 이런 게 보이죠 이제 조프로 이런 거 보이죠 조금씩 조피디는 조프로가 아니고 조피디는 아무 난 조프로 조프로님 보고 싶다 근데 이 조피디 아직 뭐 안 보여요 이런 거 아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우리 고객님들은 저보다 또 이렇게 보는 눈이 아 그럼요 고급이시니까. 왜, 아니 왜냐면 이렇게 다 금줄이 있잖아요 저야 뭐 흙이나 맞을 줄 알지 이거 흙이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는 알겠네 야 그러니까 피트모스 성분이 많네 네네네 그 집시금 무지금은 네. 이제 포트당 5,000원이고요 네. 얘는 커팅 군색 아니고 자연 군색이에요 자연 군색 또 우리 또 자연 군색 제품들도 좋아하시니까 네, 5,000원에 한번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디바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리고 네. 마디바 여름에 강하고 여름에 물 좋아해서 여름에 성장을 많이 하는 아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디바도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도 인물이 다 같기잖아요. 마디바도 그렇더라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이 마디바는 생명이 프릴이에요. 프릴. 요 레이스. 레이스가 프릴인데 제가 기존에 판매했던 거 대형종 중에서는 이런 프릴이 있었어요. 네, 대형종은 프릴이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네. 이렇게 소형종에 이렇게 프릴이 나온다면 나중에 컸을 때 얼마나 프릴이 강렬하게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얘가 보면 이제 뭐 그 빨간 포트 10cm 안 되는 그런 포트를 넘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 궁중 이 화분에다 한번 심어봤어요. 이거 화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가 화분이 이 정도 이면은 이게 17cm 이렇게 되잖아 화분 크기가 네, 15cm 정도 예, 거기다가 앉혔을 때도 별로 얘가 작아 보이지 않는 네, 그렇죠 이러고 네. 이제 점점 커지면서 화분을 커져요. 넘치게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5,000원이에요 아, 너무 착하지 않아요? 마디바 정말 착한 가격 5,000원에 예, 가져가실 수 그런데 있는 기회예요 프릴도 프릴이지만 이제 아, 여기 프릴 보이시죠? 네 여기에 이제 나중에는 돌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그는 제가 돌기가 안 보여서 돌기 저기 마디바라고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만약에 돌기가 나온다면은 그건 또 우리 고객님들의 행운이 아닌가? 그렇죠, 럭키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큰 화분을 쓰시라는 거예요. 네, 미리 예로 저희 담아만님께서 네, 네, 네. 예,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이거보다 더 큰 화분에 심으셔도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많이 크고 잘 커요. 지금 이제 잘 예쁘게 볼 수 있다. 이 그렇죠, 정도 화분에도 그렇죠. 그런 예로 보여드리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럼 작은 화분 쓰시면 안 돼요? 네, 프리리 예쁜 마디바 5,000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로즈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화분에다 네, 심었잖아요. 로즈킨 아까 말씀드렸던 네, 네. 이런 화분 이런 느낌으로 심었고요. 네, 네, 너무 네. 예뻐요. 그리고 정말 진짜 네. 백금처럼 이렇게 네. 하얗게 느낌이 나네요. 요거는.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아우 맑은 아이요. 아우 지금 얘가 성장하느라고 좀 노란빛이 좀 빠졌어요. 아주 노란색이 나는 맑은 아이 15,000원입니다. 자연군색입니다. 네, 자연군색 맑은 아이는 15,000원이고요. 네. 요것도 저희 그 고객님들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서 다시 한번 어게인이에요. 네네네. 네. 어게인 맑은 아이 1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소톱이 매력적인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 요건 또 제가 좀 좋아하는 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이름이 예뻐가지고 전 좋아해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손톱 보이시나요? 엄마 손톱이 안 보이나요? 아니, 잘 보입니다. 네네네. 네. 그 요 손톱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토스카넬리 구두네요. 얘는 네. 그냥 저희가 이렇게, 최대한 손톱 안 상하게 또 우리 실장님께서 포장을 잘하세요. 포장 네. 손톱 전문 포장하신 또 실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손톱 최대한 안 상하게 보내드릴게요. 네. 한번 예쁜 손톱 가진 토스카넬리도 한번 모셔가 보세요. 네, 토스카넬리 예, 2만 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인가요? 알바니 금. 네, 아니요. 아니, 마지막 아닌데요. 네. 그 중요한 거 있거든요. 알바니 금이 지금 이제 가격이 저번보다 조금 이제 저렴하게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저렴하게 같이 내렸어요. 가격을. 네. 농장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합의가 저희는 판매를 네, 하니까. 네. 네, 네, 저희가 막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그래서 크기는 사이즈가 그렇다고 작지 않아요. 지난번 거랑 이렇게 보시면 거의 8cm. 거의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재려고요. 네네. 아, 7cm 정도 나죠. 아니, 8cm짜리 있어요. 8cm짜리가 있는데 7cm라고 하셔서. 아, 네네. 맞아요. 네. 그래야지. 맞아요. 네. 실망하지 않으세요. 네. 알바니금 3만원씩 보내드립니다. 네, 7cm 알바니금 3만원입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잠깐만 가실까요? 아, 좀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넘어질까봐. 우리 개복치 조심히 네, 네, 가요. 네, 네. 그리고 저기 제가 그 해리 왓슨 백금을 저한테 이제 뭐 문자로 이렇게 문의하신 얘도 분이 또, 계신데 얘도 또 사람 이름이네요. 해리 왓슨 백금이에요. 백금. 얘는 그런데 그 작은 애를 못 구하고 큰 대품을 갖고 왔어요. 이제 중품 정도 되고 얼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 같은 경우는 일곱 개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어요. 근데 가격이 내 가격이 7만원이에요. 아니 25,000원이에요. 어, 야, 7곱들하고 7만원이랜다. 미치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5,000원 적어놓고서 7만원이라 그러길래 얘는 6두네. 그럼 7두 네.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얘는 또 4두네. 4두 이상 저희가 보내드리고요. 사이즈는 하나, 다 비슷하고. 네네. 얘는 5두고 다. 그러니까 일단은 4두 이상으로 하자. 네, 4두 이상으로 네네. 가고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해리워스는 요 정도 사이즈 되는 친구들이 같은 농장에서 왔기 때문에 두수가 다 같진 않아요. 실생이기 때문에 모양도 다 다르고 대신 사이즈는 이 포트 기준으로 이 포트 사이즈로 보내드리니까요. 얼마라고 하셨죠? 25,000원이고요. 네, 7만원 아니고 25,000원입니다. 그리고요.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포장해서 보내다 보면 이렇게 자구가 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포장을 잘해도 그냥 네네네. 꽂으세요. 꽂으면 나옵니다. 그거는 네. 뭐 저희가 포장을 정말 꼼꼼히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배송 중에 어쩔 수 없는 일이어서 경우가 생겨요. 자구가 만약에 네네. 떨어지신다면 하나가 더 생기셨다고 생각하시는 네. 게 어머, 마음이 그렇죠.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좀 약간 흥분했는데 해리 왓슨 백금 이제 그 요청하신 분들 많으셨어요. 근데 네. 많이는 못 갖고 왔고 이렇게 네. 자연군색 되기가 쉽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다음에 라즈아가라고 처음 들어봤죠.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우리 조피지는 처음 들어봤는데 라즈아가가 묵으면 엄청 예쁜데 이제 자연군생으로 이렇게 해서 얼굴에 내떼대 하면은 정말 사람 홀려요. 그래서 라즈아가를 구했어요. 제가 드디어 구했어요. 구해서 지금 이렇게 아가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게 아가들을 잘 들어서 라즈아가는 아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죠? 아가가 커지면 얼굴은 작아지고 엄마 얼굴이 작아지면서 이제 네. 균형을 맞춘다는 거. 그 라즈아가는 얘 15cm 포트인데 그냥 이렇게 중간에 떠 있어요. 한 10cm 좀 넘나 봐요.
군생이고요. 12,000원이에요. 이제 네, 12,000원입니다. 네, 라즈아가 12,000원. 아, 그리고 이제 로치 있잖아요. 라울 친구 로치. 제가 라울이랑 엄청 많이 헷갈려 했던 친구죠. 지금도 얘는, 저는 많이 헷갈려요. 라울은 이제 네. 색깔이 오래되면 분홍빛으로 되지만 네네네. 로치는 노랗게 익어요. 아, 로치는 그거 약간 차이가 있는 노란빛이 거죠. 나는군요. 네네. 그래서 네. 얘는 많이 익은 아이예요. 네, 풀떼기는 아니고 많이 익은 아이인데 농장에서 가격이 묵은 애들을 요새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네, 나 그런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로치는 요거 15cm 포트 거의 다 다는 게 15,000원이고요. 자연입니다. 네, 로치 15,000원이고 자연군생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로치입니다. 로치. 네. 로치도 요청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많이 찾으셨어요. 네, 네.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모모카금. 모모카금. 모모카금이요? 몰라요. 그 모모카금에 금줄이 있어. 모모카금 이렇게 보시면 네. 목대가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비켜봐. 나중에 하나를 뽑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목대가 있고요. 제 눈으로는 네. 보이는데 이거 화면으로는 그래요. 목대가 잘 목대가 있어요. 목대가 있고 네. 크기는 10cm라 하자. 네, 10cm 정도 되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얼빵이 하나. 네, 그리고 모모카금. 이제 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5,000원입니다. 네, 모모카금 네. 이렇게 예쁜 얼큰이 모모카금이 만원 예, 아 5,000원? 5,000원입니다. 야, 우리 이상하게 5,000원이에요. 5,000원. 저희 막 그렇게 돈 받는 사람 아닙니까요?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매비나 금은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죠. 매비나도 매미 그 색감이 오래되면 금 못지않게 예뻐요. 근데 제가 이건 일반 매비나인가요? 이거 옛날에 소개하는구나. 많이 나왔었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봤어요. 오래간만에 네네네. 봐서 냉큼 들고 왔는데 냉큼 들고 그리고 오셨어요? 얘는 매비나는 네. 아까 좀 전에 가신 분이 그 샘플로 보여드릴 걸 다 가져가셨어. 아 그래요? 아쉬워요. 노랗게 익은 애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화면상 얘 어떻게 변하나 갖고 왔는데 그분들이 가져가셔가지고 내가 어머 이거 안 되어서 일 못하겠더라고. 멀리서 오셔서 네, 파주가에서 오셨으니까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자구를 퐁신퐁신 많이 다는데 어떤 애는 많이 나와 있고 어떤 애는 덜 나와 있는데 실생이어가지고 또 요거는 또 무작위 발송되니까요. 네, 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 조피로가 저기 조피디가 또 기도해요. 또 좋은 거 가시라고 마음에 드는 거 네네네. 아니 어떻게 뭐 많아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네, 맞아요. 마음에 드는 제품이 제일 베스트인 네네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안 죽고 오래 살면 돼요. 그리고 예비나 네. 요거는 이제 크기가 다 들려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렇다고 제가 큰 거 빼놓고 요 작은 걸로만 판매할 수도 없고 네. 그 운 좋으신 분 큰 거 가져가시는 거고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네, 5,000원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다육이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 매비나에 대한 매력을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혹시 또 매비나 옛날 매비나 찾으셨던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구매해서 다시 옛 추억을 생각해 보셔서 한번 키워 보셨으면 합니다. 아우, 이제 6월이에요. 날씨 되게 더워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아주 알찬 다육식물 갖고 찾아뵙고 그 전에 정보 영상으로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